얘는 아까 이 뽀로로 지봉, 뽀로로 지봉을 바로 얘 때문에 사게 됐어요. 여학생을 남교사가 여학생을 이렇게 깨워 건드려서 깨우면 안 되잖아요. 지난번에 성추행을 한번 고소당했다. 그래서 근데 이 녀석은 교실에 오자마자 퍼질러 자는데 그걸 또 제가 이거 들려주면서 깨우고 했더니 이 녀석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. 알고 보니까 얘가 BJ예요. BJ. BJ가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프리카 TV의 방장. 응? 방장. 뭐 브로드캐스팅 자키는 나중에 들은 나중에 일부러 만든 말이고 방장이랍니다. 이미 이 아이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으로 이미 아프리카 TV의 1000등 이내에 들어왔던 BJ예요. 중학교 2학년 아이가. 자, 그래. 너는 그럼 게임에 몰입해 있구나. 그럼 또 교사 역할은 뭐예요? 교사 역할은 아이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다. 그래서 제가 국리 끝에, 야, 내가 중학교 필수 단어, 800 단어 목록을 줄 테니, 네가 이거를 블럭, 이 마인크래프트가 블럭 쌓기 게임이랍니다. 블럭으로 네가 한번 만들어 주겠니? 그랬더니 얘가 바쁘대면서 바쁘대 저한테 수업 시간에 맨날 잠만 자는 애가 아, 바쁘서 힘든데 하면서 한 30개 정도 만들어 줬어요. 그 중에 하나가 AMONG 어몽 사이에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로 표현했고 또 Angry 그때 Angry Bird인가 무슨 그 캐릭터가 유행했던 때인가 봐요. 그래서 요렇게 앵그리 요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. 그러더니 얘가 저 다음 시험에서 선생님 시험 성적이 평균 30점 올랐어요. 평균이 올랐던 30점. 영어 점수가 30점 오는 게 평균이 30점. 왜냐?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시간 좀 냈거든요. 이렇게 말합니다. 애들이 바보가 아닌 거였어요. 예.